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기존 주장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보완 수사한 뒤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지친 표정으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아침 경찰에 출석해 꼬박 밤을 새고 22시간여 만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 최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1점 1핵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나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수색 어렵다고 했는데 묵살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수사 외압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장 있으세요? 최상병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해병대 지휘부 최윗선에 이뤄진 경찰의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경찰은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다시 4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게 있었고 자신은 명령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보완 수사한 뒤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